안녕하세요.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또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장찬용 목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양육 받아야 산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양육을 받는 것,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배워나간다는 것, 채워나간다는 것은 너무도 소중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양육 받아야 살죠. 자, 이제 오늘은 아홉 번째 산다 시리즈, 바로 생각해야 산다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아홉 번째 말씀인 생각해야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산다라는 것은 그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소명을 받아 콜링을 받아서 그 다음에 사명자의 인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걸 가려서 meaningful life,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도 산자가 될 수 있겠죠.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바로 아홉 번째는 생각해야 산다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생각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생각의 본질이 무엇이고 생각의 실제적인 영역은 무엇이고 실제적인 영역을 뛰어넘는 영적인 영역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이무석 교수님이라고 전남대학교에서 정신과 의대 교수님으로 계셨고 아주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책들을 많이 내신 분인데요. 30년 만에 휴식이라고 하는 책인데 주인공 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는 여정을 쓴 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나 열등감, 상처, 지울 수 없는 과거 등에 멈춰있는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곡된 생각, 잘못된 편견, 네, 선입견 이런 것으로 인하여 올바른 인생을 살지 못하는데 비로소 우리의 삶에 휴식이 올 때 바로 생각이 온전히 멈춰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을 때, 그래서 이 이무석 교수님이요 이 한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돈 관리, 몸 관리는 그렇게 열심히들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TV만 틀면은 몸 관리하자 그러고 돈 관리하자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생각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도 또 건강에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생각 관리를 못하면 결국 평생을 분노와 열등감으로 살게 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뉴스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다 여기서 생각에서 나오지요. 결국 이것들은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이 인생을 주관하게 되고 다시 그의 생각을 지배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얘기예요. 삶을 이끄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생각이다. 아주 중요한 데피니션, 정의를 내렸는데요. 우리는 현실이 있으니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현실을 따라가면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지만 생각을 제대로 하면 생각한 대로 산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삶을 이끄는 것은 보여지는 현실보다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그림은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많이 일어난 싱크홀 현상이죠. 밑에 지면이 갑자기 푹 꺼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잘못된 마음들이 계속 지속될 때 어떤 현상이냐면 싱크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싱크라는 건 이제 빠졌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홀, 구멍이 생긴다. 싱크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웅덩이, 함몰 웅덩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싱크홀 현상에 대한 영적인 부분을요.
이 맥도날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내면의 세계와 영적 질서라고 하는 좋은 책인데요. 거기서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에서 갑자기 싱크홀 현상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생각을 온전히 잡지 못했던 거죠. 그의 생각이 푹 꺼지는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자,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고 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거듭난다는 거잖아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런 면에서요. 생각에 대한 하나님 말씀들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구약에서는요, 마음이란 단어를 써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이란 단어를 써요.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마음이나 생각, 네 마음을 지켜라, 이 말은 뭐죠? 너의 생각을 지키라는 말이죠. 자, 오늘은 이 마음이나 생각에 대한 말씀인데 몇 구절을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5절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힘들었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많았지만은 복잡했죠. 근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이론은 뭐예요?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 너의 모든 생각들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죠? 먼저는 마음으로 부인하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 무신론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불가지론적인, 나는 보여지는 것만 믿어라고 하는, 믿지만은 믿지 않아요. 이게 불가지론적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무신론은요, 아예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불가지론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내 생각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들은 믿지 않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불가지론적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는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생각, 앞에 있는 것들이죠. 세상의 모든 이론, 내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사로잡아. 자, 이 사로잡아란 단어는요, 아이크 말론 티조란 말인데 군사 용어예요. 뭐냐면 바로 포로로 잡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다. 그러니까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은데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내 생각이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만 포로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따라가는 거고 생각이 포로가 됩니다. 보십시오. 한 나라를 지배하면은요, 그 나라 백성들 어떻게 하죠? 그 나라의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죠. 우리나라도 일본에 36년 동안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한 만행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우리의 생각을 식민지화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는 패배자야. 너희는 속국이야. 너희는 진 나라야 라고 하는 생각을 사로잡는 거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로 말론 티조란 말은 포로로 잡다. 그래서 이 단어가요, 구속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뭐죠?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생각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의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무릎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이제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같은 말인데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는 마음이란 단어를 자주 썼어요. 신약에서는 생각이란 단어를 자주 썼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두 단어는 우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너희의 중심, 그것이 마음이든 그것이 생각이든. 네, 그렇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이란 건 뭐예요? 모든 우리의 생각과 이론과, 네, 이런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한 말씀인데도 이 작은 말씀 안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게 누구지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게 뭐지요? 성도지요. 이게 뭐지요? 교회죠. 교회라고 하는 단어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즉 교회들아 이 말이에요. 성도들아, 교회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너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란 단어, 집중이란 단어,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여러분 생각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프로를 본다는 것은 여러분이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모은다는 거죠. 예배는 뭘까요? 우리의 생각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조명 아래서 말씀이 들리게 되죠. 저는 예배처럼 참 위대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통해 왜 은혜를 주시는가? 그 예배는 우리의 생각의 본질을 보시게 하고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가요. 이 단어에 Fix your thoughts on Jesus. Fix가 뭐예요? 고정하다 혹은 조정하다. 너의 생각을 Fix, 고정하라는 거. 어디? On Jesus. 어디다가? 예수 위에다가. Fix your thoughts on Jesus. 이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의 생각을 고정시켜라. 너의 생각을 분산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본다면 생각은 너무 놀랍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모두의 소원이 아닐까요? 이런 의미로 보면 첫 번째는요, 좀 본질적인 생각이에요. 생각의 본질, 본질적 생각. 이 본질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잘못된 생각의 시작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으로 가시잖아요. 그 말씀에서 첫 번째 뭐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몇 번 나오죠? 7번 나옵니다.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7번이란 단어는 완전한 숫자잖아요. 완전한 숫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영원히 살려고. 자, 그런 가운데서 마귀가 등장하죠. 그리고 사단을 통하여서, 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어떤 유혹일까요? 생각에 대한 유혹인데, 자, 본질적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지식의 나무죠. 첫 번째는 생명의 나무, 두 번째는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원어도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바로 생각의 나무인 거예요. 이 나무는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실과는 모든 걸 너희가 먹을 수 있지만 생명은 하나님 거다. 그리고 그 지식, 아는 것도 너희가 아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 먹지 말라고 했던 두 가지 나무였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결국 아담이 하와의 꾀임을 받아서, 하와는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먹게 되죠. 이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이것이 원죄입니다. 스스로가 판단의 주체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은
어떤 과일 하나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피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인하여 내가 지식의 주체이다, 내가 생각의 주체이다 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건 뭐죠? 오리지널 씬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것, 예를 들면 어떠한 강도짓을 했어요, 사기죄를 쳤어요, 여러분 이거는 죄의 결과죠. 그래서 원죄는 뭐냐 하면 내가 스스로 판단의 주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예, 생각의 게으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생각의 게으름이 원죄다라고까지 얘기했던 것은 스스로 판단의 주체가 됐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 생각인 거예요. 즉 우리는 원죄 처음부터 내가 생각한다는,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한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자유한 것 같고 얼핏 보면 굉장히 능동적인 인생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생각의 본질이 내가 스스로 판단의 생각의 주체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영역을 본다면 두 번째는 생각의 실제입니다. 생각은 매우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한다는 거, 나는 사고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게 여러분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한 모든 중세기 이후에 어떤 후기 사상이었잖아요. 현대 합리화의 시대, 그러면서 이성주의 시대가 대두됐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의 주어, 우리의 주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생각의 기준, 모든 말씀의 기준은 성경이잖아요. 자, 첫 번째 생각의 본질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범했던 인간의 모습, 스스로 판단의 주체가 되었다라면은 생각의 실제는 사실은 대단히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을 뭐라고 할까요? 모든 것을 지킬 만한 것 중에도 동대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생각의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자, 이 생각을 지키라. 여기서 잠언서 4장 23절에 왜냐하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이게 남이라. 생명나무라는 것과 성곽을 구별하는 나무는 두 가지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켜야지만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 난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고 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 생각이라는 것을 한번 봐보세요. 자, 이 말씀이, 이 메시지 성경에는요 얼마나 실제적이냐면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지켜라. 뭐예요?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그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의 말씀은 목사님의 묵상인 거예요. 그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려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만 내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두 눈을 부릅뜨고 네 마음을 지키라 한다면 내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생각은 뭐죠? 성경적인 생각, 말씀을 가진 생각,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의 세상이 아니라, 음란한 세상이 아니고 패역한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진 내 마음. 왜냐하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즉 이 마음에다가 뭐를 채워야 되죠? 생명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마음이 되고, 이 생명의 마음을 마귀는 세상은 너무도 싫어하기 때문에 빼앗는 것입니다. 그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게 하루의 첫 시간의
첫 번째 묵상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하루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안 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피곤에 쩔어서 TV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그냥 유튜브를 보다가 잠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빼앗기는 이유가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신다면 이 말씀은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 이 다윗의 반대인 사울인데요. 사울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는 노래를 들었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라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다윗이 다윗을 주목하여 이게 fix란 말이에요. fix on. fix on. 네, 아까 말씀했죠. 그러니까 사울은 사람을 주목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불쾌하여 심히 노한다는 것은 분노와 의심의 생각에 사로잡혔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fix on David. fix on 내 생각에 사울에게만 다윗에게만 붙잡힌 거예요. 어떤 사람은 fix on 세상. fix on 지나간 아픔의 사건. fix on 옛날에 있었던 그 늘 생각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처 입은 생각들. 그것이 바로 우리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했어요. 이게 생각에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히 영적인 거예요. 그 생각에 악령을 힘있게 내렸다고 했잖아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표현은 물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이제 다스리심을 얘기하느라고 얘기했지만 사울이 이렇게 악한 생각에 붙잡혔다는 것을 악령이 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 안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걸까요? 여기 마지막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거한다. 즉 성령과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놀랍게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자, 이 말씀 한 번만 볼게요. 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뭐죠?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즉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본질은 우리는 주권자가 된 거예요. 우리 생각에 주체적으로 판단의 주체가 된 거예요. 이것이 원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생각이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자녀가 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게 되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은 필히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야 산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생각해야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하루의 마무리를 말씀으로. 이것이 무릇 내 생각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그에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생각하여 산다, 생각해야지 산다,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의 유익함을 한 번으로 누리지 마시고 꼭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시고요.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다음 주는 열 번째, 산다 시리즈의 열 번째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정착될 것인가. 바로 암송해야 산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늘복 많이 누리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